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혼비백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비백산이라는 표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나요? 혼비백산의 뜻과 의미,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비백산은 혼이 날아가고 넋이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몹시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과연 혼비백산이라는 성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 성어와 관련된 다른 표현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할수 있습니다. 혼비백산이 뜻과 의미를 비교하고 생활 속에서의 사용 예시를 들어보면서 이 사자성어의 쓰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어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능력을 높여주는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비백산이라는 사자성어의 한자 풀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혼비백산. 혼은 넋혼입니다. 넋혼. 그런데 넋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넋은 영혼. 영혼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 뜻이죠. 비는 날비, 날아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날비, 날아다닌다. 여기도 넋이라는 뜻이에요. 넋이라는 뜻이죠. 넋. 그런데 여기에서의 넋은 육체와 관계된 것입니다. 육체와 관계된 것. 이 한자는 흩을 산, 흩어진다. 그런 뜻이죠. 흩을 산.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은 영혼이 날아다니고 육체가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다. 영혼이 날아다니고 육체가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혼비백산이라는 성어의 설명과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비백산은 몹시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나타내는 성어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은 혼이 날아가고 넋이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혼이 날아가고 넋이 흩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혼과 백은 각각 영혼과 기운, 정신을 의미합니다. 즉, 혼비백산이란 사람의 정신이 허무하게 떠나고 흩어져서 몹시 당황하고 놀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비백산이라는 유래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옛날 중국 문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들은 혼과 백을 인간의 두 가지 넋으로 분류했습니다. 혼은 영혼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나타내고 백은 육체와 관련된 기운이나 정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양으로 위로 올라가고 백은 음으로 아래로 흩어진다, 없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혼과 백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지고 놀라움에 휘말리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비백산은 몹시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면 일상 대화나 글쓰기에서 더 풍부한 어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혼비백산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혼비백산 상태가 되었다. 천둥 번개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려퍼지자 사람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쳤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또 이런 표현들 말고도 많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비백산이라는 사자성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자 풀이와 함께 그 뜻과 요래를 살펴보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예시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혼비백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다양한 문장에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사자성어는 감동적인 시나 소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혼비백산이 우리 생활과 문화에 깊숙이 뿌리박힌 사자성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를 활용해서 감정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